자택인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할때 이삿짐을 챙겨준 적 있죠?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제주도에서 함께 살 거다 이런 얘기 한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네. 김재열 증인. 아까 네. 장시호 동계센터에 삼성이 16억 지원한 거와 관련해서 삼성 측 글로벌 마케팅 팀이라고 했죠? 네, GM 글로벌 마케팅 오그니션이라서 GMO라고 통칭을 합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기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김기춘 증인. 네. 소위 세계일보 문건 유출 사건, 그 유출이 2014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세계일보가 1차 보도를 했고요. 11월에 2차 보도를 연이어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조홍천 비서관이 1차 4월 보도 이후에 말 그대로 해고를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소위 특감반을 우병우 민정비서관 산하로 옮깁니다. 맞죠? 예,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7월 11일 만만의 비선 조직을 기정사실화해서 특감반으로 하여금 진원지 파악, 사실 파악, 응징, 체감, 반성하도록 해야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뭐 그런 기억이 제가 김영한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왜 죽었겠습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안 나오고 버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당연히 안 나오고 버팁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마치 미담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해철 두분 민정수석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비겁하게도 핫바지에 불과하고 왕따시키고 완전히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짬짬이해서 모든 걸다 검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던 거를 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는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 보고 나가. 이렇게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박영선 의원님 원내대표하고 제가 대변인을 할 때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술 먹었어요. 급성 가나 말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그 비망록을 어머님이 보게끔 해놓고 어머님이 언론사에 갖다 준 겁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1차로 세계일보가 입수하고 2차로 다시 입수합니다. 1차 입수 이후에 보도합니다. 2차 입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지만 씨를 통해서, 또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우리 비서실장께 보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1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이 문건들이 유출돼서 2차 보도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빨리 회수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문서 도난호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이 경위서를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유출이 돼서 2차 보도가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출이 되고 다시 검찰의 수사가 되자 문고리 사인방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윤회는 이것으로 정치 생명이 권력자의 비선 권력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최순실이 등장했습니다. 이 특감반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우병우는 장모에 의해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병우의 장모와 여기 있는 차은택, 고영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김영한은 죽었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문고리 사인방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유출에만 조홍천, 박관천 기소했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이게 이 유출 사태의 전말입니다. 여기에 부역했던 검찰
우병우 검찰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순실이라는 비서는 제거됐을 겁니다. 박관철이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미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무도 여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뒤에 있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신세로 등장한 계기가 그 당시 경쟁자였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관이지만 이혼을 한 정윤회는 실세됐고 최순실은 권력서열 1위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못하고 그때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 김영한 수석은 뭐 저로 인했다기보다는 몹쓸 병에 걸려서 자꾸 한 데 대해서 저는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몹쓸 병을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수석을 김영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재벌이라는 반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국회에서는 이제 양당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철, 문재인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제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예, 박봉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